그러면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어요. 잠깐 쉬어가는데, 그래서 세종이 그래서 반포를 했어요. 반포를 했는데 용비어천가가 나온 시점은요, 그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었어요. 베타 테스트, CBT. 그 CBT 한 시간이에요. 그 CBT 한 시간이고, 자, 그 다음에 2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을 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 마땅히 과전을 설치해 사대부를 우대했다. 경성에 살며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직위에 따라 과전을 받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전법은요, 고려 공양왕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요. 공양왕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사실상 조선시대의 제도예요. 공양왕은 그냥 도장만 찍은 거예요. 공양왕은 도장만 찍었고, 이때 땅이 60만 결이 조서가 됐는데, 태종 때 120만 결이 조사가 돼요. 자, 그래서 가는 과전법이고요. 그리고 나, 한명회 등이 아뢰기를 그래서 나 시대 때 이제 과전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그 직전법이 나오게 돼요. 이 직전법이라 함은 그 직전법, 현직 관리한테 맞추는 거예요. 퇴직하면 몰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하면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세습되는 표지가 이때부터 없어지게 돼요. 세습되는 토지는 이때부터 그러니까 관리들한테 내려주는 토지 이런 건 표지가 되고요. 뭐냐, 돈 주고 산 땅은 사도 돼. 그렇고요. 22번. 신숙주와 정척 등이 국가와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의 예법에 맞게 정리하여 완성한 국조오례이. 국조오례이는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됐고요. 이때까지도 신숙주가 살아 있었네. 그래서 국가의 기본 오식 오례가 있어요. 제사 의식인 길례, 관례와 혼례 등을 치르는, 그러니까 가례. 가례는 결혼식이죠. 그리고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에 해당하는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 등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성종시대 때 조선의 기본 법적인 경국대전이 반포가 된 시대 때가 성종이에요. 완성은 예종 때 되는데요, 반포는 성종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게 완성은 예종이지만 세조가 그 경국대전이라는 걸, 그 조선의 그런 법전, 이거를 세조 때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세조는 결국 완성을 못 보고 죽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23번 갈게요. 23번. 한국사 인물 통합 검색이 나오네요. 요사진이고요. 호는 퇴계. 자,
되게 현재도요 경상북도 안동시에 가면요 토계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토계리에 현재 그 도산서당이 세워져 있어요. 태기가 세웠던 도산서원이 서원은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확장해서 만든 거예요. 도산서원은. 그리고 이제 서당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단양군수, 풍기군수,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여기고 있어요. 성균관의 대사성, 그러니까 대제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역임을 했었어요. 꽤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대사성이면요 거의 이거 정삼품 당상관일걸? 정확하지 않지만 정삼품 당상관 직급이에요. 백운동서원 사익의 조성에 건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 현직일 때. 그리고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를 했었고 예안향약을 시행했고 그 퇴계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저항시인 이육사시인 있죠. 이육사시인이 퇴계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육사 관련 그 뭐 기념관? 박물관? 그래서 그 저기 도산성 근처에 있어요. 그 집안이어가지고 그렇구요. 그 양명학 연구는 아니구요. 명에 대한 의리? 기축봉사? 이건 아니고 이걸 거의 송시열 시대인데 3번 성악십도가 정답이에요. 성악십도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동호문답은 누구였더라? 조선 경국전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책이 있는데 그거는 더 앞시대고요. 24번 우리나라에 침략한 외군에 맞서서 싸울 용감한 군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 포수, 사수, 살수. 자, 포수는요. 포수는 그 화포를 점화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수, 화살 쏘는 사람들, 살수, 사살, 이거 하는 사람들, 지원 자격 무예에 뛰어난 자, 체력 측정, 큰돌 들어 올리기, 담장 뛰어넘기 등. 조총 부대에 맞서 조직된 이 부대. 삼수병으로 구성된 이 부대에 난 포수로 지원해야겠네. 최시부신 여권은 고려시대고요. 그리고 국경적인 북괴와 동계에 배치된 거 이거 고려시대 행정구역이죠. 그리고 급료를 받아요. 상비군들이었어. 이들은 이제 급료를 받았어요. 이게 월급 줘야 되잖아. 급료를 줘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대마도 정벌은요, 대마도 정벌은 사실 그거예요. 그때는 조총이 없었을 때거든. 이종무가 지휘했던 그 대마도 원정대는요, 그때는 배에는 화포는 달렸죠. 왜냐면 최무선이 활약했던 그 다음 시대였거든. 그래서 최무선 바로 직후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박위가 한번 대마도를 정벌을 했었는데 그러고도 그 외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럼에도 난리가 나서 이종무가 한번 더 가는 거예요. 세종시대 때. 자, 2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자, 최명길이 아래기를 지금 그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그 드라마에 출연한 최명길 씨 말고요. 물론 최명길 씨도 사극 출연을 했었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최명규 씨는 용의 눈물에서도 원경아우 역할을 맡았었고, 그 다음에 대왕 세종이라는 사극에서도 원경아우 역할을 똑같이 맡았어요. 다만 그때 태종의 역할은 달랐어요. 용의 눈물에선 유동근 씨였고, 대왕 세종에서는 김영철 씨였어요. 그 궁예. 그래서 최명길이 하리기를, 좀 최명길이라는 그 정치인은 그 조선 인조 시대 때의 영의정이었어요. 명자호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최명길이에요. 종묘사직에 존망이 호흡한 사례에 달려있어 해볼 만한 일이 없으니 혼자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적장을 보고 까닭 없이 군사를 발동하여 몰래 깊이 쳐들어온 뜻을 묻겠습니다. 오랑캐가 만일 다시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신을 죽인다면 신을 마땅히 말발굽아래에서 죽을 것이오. 다행히 서로 이야기가 되면 잠시라도 그대 칼날을 멈추게 할 것이니. 그래서 수구문을 통해 나가신 후그 광희동에 있죠. 수궁, 그 광희문. 그 흥인지문 바로 아래에 있어요. 광희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퇴계로 6가 바로 옆에 가면, 그 퇴계로 6가 근처에 그 광희문이라고 있어요. 그 광희문이 그 퇴계로 6가에서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을지로하고 만나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 도로에 그 뭐냐 도로 그 진행 그 시스템은 퇴계로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그 퇴계로라는 이름을 그 중구 구간에서는 그길 끝날 때까지 퇴계로라고 쓰고, 거기서 이제 동쪽 성동구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도로 이름이 왕십리로가 돼요. 아, 이거 왕십리까지 가는 길이에요, 퇴계로는. 그래서 왕십리로 가는데, 근데 도로 번호는 을지로 쪽이에요. 을지로 쪽이 60번 도로인데, 그 60번 도로가 경인로, 을지로, 그러니까 그 경인로, 서서문로, 을지로, 퇴계로, 왕십리로, 그 다음에 그 광나루로라고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올림픽대교로 건너가요. 그래서 강동대로, 그 올림픽대교를 건너서 그 대로를 해가지고 서한한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그 길. 어쨌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가래요. 그래서 삼전도비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25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그 삼전도비는 현재 어디에 있냐면요. 그 현재 삼전도비는 여러분들 그 롯데월드 있죠? 석촌호수. 석촌호수 그 서쪽 호에 위치해 있는 게 삼전도비예요. 86점 합격했어요? 채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송파대로 있죠? 그 잠실역 광역환승센터 그 지하로 들어가는 거기가 있는데, 그딱그 지하차도 만들어졌죠. 그 버스 환승센터 때문에. 버스 환승센터 때문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졌고, 그 뭐냐 그 바로 위에 사거리 기준으로 오른쪽이 그 롯데월드몰하고 그 석촌호수 그 공원 이어진 그쪽 공원이고, 서쪽에 그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있죠. 그 매직아일랜드 방향 쪽으로 그 모퉁이의 삼전도비를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원래 그 석촌호수 쪽에 위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삼전도비가 위치가 계속 바뀌었어요. 원래 탄천 쪽에 있었다가 그 석촌역 근처에 어디 골목길에 좀 넣어놨다가 지금 현재 그 롯데월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그 1960년대 이후 송파구가 개발되고 한강 종합 개발 사업하고 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삼전도비가 옮겨오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송파구 쪽이 집안이 좀 연약 집안이에요. 연약 집안이에요. 그 약간 그 탄천 한강하고 탄천하고 그 강물이 그 하천물이 흘러오면서 땅이 퇴적돼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땅이 송파구 잠실이에요. 그 잠실동하고 삼전동 거기는 그 연약 집안이에요. 잠실동하고 삼전동은. 그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석촌역 옆에요. 거기 이제 9호선 지하 파다가 싱크홀 생겼었잖아요. 근데 싱크홀이 거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가 이제 연약 집안이었던 동네였고 그 여러분들 혹시 석촌역 근처 가본 분들 알 거예요. 석촌역에서요. 그 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요. 그 서쪽으로 바로 앞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 앞에 바로 지하차도가 있는 이유가 그 지하차도로 도로를 만든 이유가 지상에 백제고분군 유적이 있어요. 석촌동 백제고분이 있어가지고 그 유적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지하차도로 판 거예요. 그 도로는. 그 백제고분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구간을 지하차도로 팠어요. 거기를 지하차도로 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가 9호선이 조금 깊을 거예요. 어차피 8호선 아래층이니까. 자, 26번 갈게요. 26번. 현종 때 일어난 가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자, 현종은 두명 있어요. 고려 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종이 있고, 그리고 그 조선시대 후기의 현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현종은 조선 후기 현종이에요. 효종이 죽은 다음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 근데 자의대비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 예전에 그 JTBC 사극인가? 거기서 그 꽃대를 전쟁 나왔죠. 그 꽃대를 전쟁 보면 좀 되게 좀 잔혹하긴 했어. 근데 그 뭐냐? 그 꽃들의 전쟁 제가 그렇게 100%안 봤어요. 그리고 그 갑언 예송. 그래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북위는 임진왜란 이후에 전국을 주도를 했고 광해군 시대에는 대북이 주도를 했다가 인조반정 이후에 제거됐죠. 대북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27번 갈게요. 27번. 한성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 청계천 중설공사를 했대요. 이 시대에도 청계천을 뜯었네? 이 시대에도 청계천을 공사를 했는데? 이명박 씨만 청계천을 공사한 게 아니네요?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야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자 했다. 신문고 제도? 태종인데? 그래서, 속대전. 아, 근데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 기유약조. 기유약조는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기후약조는 시대가 달라요. 일본 무역 체계는. 그리고 28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의 재산이 풍족할 뿐더러 한 곳에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하면 모두 수레를 쓴 이익일 것이다. 평안도 사람들은 감과 귤을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멸치를 거름으로 그 밭에 내 것만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푼 시간이 이렇게 귀하면 무슨 까닭인가? 열아 얘기죠. 연암 박지원이 쓴 거. 그래서 박지원에 대한 설명 나왔네요. 1번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풍자했다. 그 양반전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양반전 연구해볼게요. 양반전 컨텐츠 할 거예요. 사심 역사로. 자, 그리고 29번. 밑줄근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화도 용흥궁.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 용흥궁이야? 여기 한번 구경 가봐야 되겠다. 강화도. 순원왕후의 영향력으로 왕위에 올랐다. 순원왕후, 안동 김씨죠? 수렴청정을 받고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안동 김씨의 세대들로 세대로 정치할 수 없었다. 소수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이 시기에 왕권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29번, 정답은 4번이죠. 4번인 조선통보를 주재하는 관청 소속 장인 이 시대가 아니에요. 자, 30번. 30번은 다음 특별전의 전시될 그림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이슈 방송 시켜줘 걸렸니? 뭐이 사람들 많이 오니? 그러네. 특별전에 전시될 그림 좀 적절한 것은 그 단원특별전 김홍도죠? 단원 김홍도예요. 그 풍속화, 산수화, 기록화, 초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긴 단원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 하는 거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원의 예술 세계 조선 후기의 화원이었죠. 영조와 정조 시대의 화원이었고 그 정조가 왕 세손 시절 때 그리고 정조가 즉위한 이후 두 번의 초상화 그 왕의 초상화를 그렸던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워낙에 김홍도를 좀 신임을 좀 해가지고 좀 약간 선물 차원에서 그 연풍이라는 고을의 현감으로도 잠시 임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아무래도 행정 능력은 없다 보니까 그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대처를 좀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들의 그런 탄원도 있었고 그래서 연풍 현감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옥순봉도 이 옥순봉도는 옥순봉이라는 곳은 거기에요. 단양팔경 중에 하나예요. 무슨 방송인지는 방재에 있잖아요. 방재 여러분들 방재 안 읽고 들어오세요? 응? 님 혼자 짓거리시고요. 오랜만에 강퇴시켜보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단원이 그린 그림 중에서요, 서당도가 안 나오네. 서당도가 나오면 이거 여기 그림에 서당도 나오면 너무 쉬워지잖아요. 서당도가 나오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이게 서당도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그 김홍도의 친구 중에 김득신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 김득신은 인물화를 잘 그렸어요. 그 대장간이라고 있어요.
50번 문제는 한참 뒤에 얘기할 것 같은데요? 뭐 50번 문제로 어그로 끄시려고? 알아서 맞히셨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어그로 물어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30번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 3부를 잠깐 끊도록 하겠어요. 3부를 잠깐 끊고. 아, 덥다.